쏟아지는 샘물을 바가지에 받아야 하는 건데요. 이리저리 불꽃이 튀기도 하고 자칫 구멍이 막히기라도 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작업입니다. 보기만 해도 뜨거워 보이는데 온도가 얼마가 될까요? 물을 볼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는 그 온도는 한 1700도 정도 돼야 돼. 무려 1700도의 샘물이 눈앞에서 쏟아지는 상황. 보기만 해도 아찔해지는데요. 이런 상상도 못할 뜨거움 외에 복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가지에다가 촛불 넣었잖아. 그거 물이잖아요, 물. 아유. 저 쇠가 녹은 건데 중량이 얼만데? 바로 이 쇠 바가지. 샘물을 옮기는 바가지까지 쇠로 만들었다 보니까 그 무게만 해도 약 40kg. 건장한 청년이라도 혼자서는 들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무게인데요. 게다가 1000도를 넘는 뜨거운 샘물이 담겨 있으니까 폭탄을 들고 옮기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용광로에서 들고 온 샘물을 틀에 붓기 전에 꼭 뿌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와야 물건이 나간다고. 뭐죠? 붓는 거야, 뭐. 스프야, 스프. 에? 스프. 오, 라면 스프요? 스프야. 이제 이렇게 해갖고 보면 불순물이 못 들어가게 막기도 하고 또. 농담이었습니다. 아, 뭐예요? 돌가루로 만든 불순물 제거제를 뿌리면 불순물이 올라와 굳어지는데요.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면 샘물의 순도를 높여 질 좋은 가마솥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속을 뻔했네요. 그렇죠. 이 모든 작업을 모두 거치고 나서야 드디어 샘물이 가마솥 틀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단지 뜨겁기만 했던 샘물이 가마솥으로 변신합니다. 이야. 와. 자, 이제 가마솥 안에 남아있는 모래로 만든 내 형틀만 꺼내면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것이 비싼 이유가 있네요. 그런데 틀 속에 샘물을 붓는 것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엄청난 무게 때문에 조절하기 힘들어서 샘물이 이리저리 튀는데요. 와서 맞아도 우리가 현장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렇지. 저기 저 일단 병원에 가면은 적사라는 것만 해도 3도 화상이야. 3도 최하가. 1700도에 이르는 샘물이 이리저리 사방으로 튀어오르면 속수무책. 작은 실수에도 직원들은 뜨거운 샘물 세례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뭐 쓰고 가시지, 위험한데. 샘물을 옷에 닿자마자 타고 들어가 구멍을 내는데요. 작업복이 마치 전쟁터에서 입은 군복 마냥 구멍 구성이. 문제는 샘물이 옷을 태우고 피부까지 닿는다는 거겠죠. 빙고버. 상처가 많으시네요. 아, 야. 네, 이곳 주물 공장을 운영하는 이분이 바로 경기도 무형문화재 45호 주물장의 전수자입니다. 네. 벌써 샘물이 들어가서 4대째 여기 맥을 입고 계세요. 전부 다 아니고. 방화복이라도 좀 입으셔야 되겠는데. 전부 다. 계속 해줘. 왜요? 내가 아니라 어차피 집안 뭐 가업이 계속 이어져서 내려가야지 되는 거고 그 가업이라는 게 그냥 1대 2대에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해왔던 게 할아버지도 해왔던 거고 꼭 해야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통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지금 하고 가는 게 이게 나는 전통이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이게 전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전통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가마솥 제조에 평생을 바친 주물 기술자들. 바로 그 기술자들의 삶이 전통이 아닐까요? 힘들어도 이거 해갖고 애들이 둘인데 그 애들 4년째 사니까 졸업시키고 내가 너무 돈도 해놓고 그랬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 나 더럽히놓고. 고되고 힘든 삶이지만 평생을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온 그 뜨거운 땀방울이 샘물에 함께 녹아 있는 것.